자, 안녕하세요. 은지 바둑교실입니다. 자, 강의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문제의 제목이 팔준세라고 합니다. 자, 흙은 오공도화로 죽기에 알맞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살수 있는 길이 아직 한길 남아 있다. 요 모양을 제가 우리 원생들 가르칠 때는 상자 모양이라고 가르쳐요. 요 네모난 모양인데 요 문제는 무조건 죽습니다. 응? 집을 넓혀도 젖혀서 오공도로 죽고. 그쵸? 뭐 급소를 놔도 젖혀서 죽습니다. 꼬부린 쪽으로 젖혀서 죽습니다. 이렇게 꼬부릴 때뭐 치중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비극으로 사는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문제는 요거는 항상 흙이 먼저 돋아서 집을 넓힐 때는 젖혀서 오공도로 잡을 수가 있고, 뭐 꼬부리면 꼬부렸을 때 치중을 하면 꼬부린 쪽으로 뻗어서 이게 비극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꼬부린 쪽으로 젖힌다. 이쪽으로 젖힐 수는 없잖아요. 사니까 일로 놓으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요 형태를 상자 모양이라고 알고 계시고, 상자 모양은 자체적으로는 죽습니다. 그쵸? 꼬부리면 꼬부린 쪽으로 젖혀야 됩니다. 반드시 백은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뻗으면 반대쪽으로 젖혀서 오공도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에 지금 흙돌이 하나 있는 게 희한하죠? 여기에 흙돌이 하나 있는 거, 요 세모표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거 안 받을 수 없죠. 뭐 백이 뭘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왜? 연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받아야 돼.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수는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너무 쉽게 살아버리니까. 이게 보통 한칸 뛰는데, 자, 이때는 이 상자 모양의 흙이 한쪽이 젖히는 게 있으면 삽니다. 자, 어떻게 사느냐? 젖힌 쪽으로 꼬부립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반대로 놨다가는 그냥 젖혀서 죽습니다. 막으면 또 먹여치고, 놓으면, 그러니까 요 바둑이 요 기본형이니까 이런 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상자 모양은 죽지만 젖히는 게 선수가 될 때는 젖힌 쪽으로 꼬부려서 산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치중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먹여치지 못하게 입고, 치중을 하면 놓고 뻗어서 비그로 삽니다. 요건 사는 형태고요. 자, 요번에는 먹여치기를 한다. 이때 따면 큰일 나죠. 또 젖혀서 이거는 잡힙니다. 먹여치기를 할때한 집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치중하잖아요. 놀 때, 자, 이제 뜻을 아시겠죠. 요 젖혀놓은 수 때문에 백이 여길 두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걸 따먹을 때 이렇게 해서 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 형태는 꼭 암기를 하세요. 그냥 이제 흙이 살려고 어디를 꼬부렸을 때는 꼬부린 쪽으로 젖혀서 잡으면 됩니다. 이때 무조건 치중을 하면은 뻗어서 이쪽으로 집을 넓혀서 젖히지 못하게 젖혀서 비구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죽는 형태인데 여기에 흙돌이 있는 이유가 여기 젖히는 걸 선수로 하려고. 그쵸? 백이 다른 데둘 수가 없습니다. 뭐 치중도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니까. 그때 받을 때 어떡한다? 젖힌 쪽으로 꼬부리면 산다. 자, 치중해도 여기 먹여치지 못하게 꽉 이어서 살고 비구로 먹여치기라면 이거 따면 큰일 납니다. 젖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여치기 할때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수가 있다. 자, 아시겠죠?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요 상자 모양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기본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